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이뤄져야 할 구간 경계 조정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선거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 논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준비된 기획단이 9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각 분야의 기획단 참여자 34명을 선정하고도 유독 5개 구를 대표할 광주시의원 5명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구간 경계 조정의 범위와 주제를 선정한 뒤 실시해야 할 연구 영역도 발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을 하면 얼마 동안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공청회라든가 것은 이런 건 어떻게 시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건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계획안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 북구 시의원들 대부분이 북구청장 선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해관계에 얽혀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 당사자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구간 경계 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래 왔고요. 그리고 우려한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인구가 9만 5천 명에 불과한 광주 동구입니다. 광주 전체 인구의 15분의 1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남구에서 6개 동을 빌려와 겨우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구간 경계 조정이 또다시 정치적 유불리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